또 좌우 올려주시고 지금 이게 천장까지 닿아 계시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올리시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총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발 지금 아래에 있는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천장이 닿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가닥TV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삼각대를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삼각대처럼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조명이에요. 우선 제가 요거는 유튜브 방송할 때 촬영할 때 조명을 여기 삼각대에 두고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 조명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휴대용 조명,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요거 만원대의 휴대용 조명을 사용하고요. 휴대용 건전지 충전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 조명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엄청 밝죠? 이렇게 유튜브 방송할 때 조명 요거 켜두고 삼각대에 꽂아서 이렇게 켜두고 하려고 지금 여기 거치대에 해놓은 거고, 원래 목적은 삼각대를 이렇게 조명으로 활용할 게 아니고 조명을 빼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휴대폰을 꽂고 사용하시면 되는 삼각대고요. 지금 높이가 딱 요쪽 가슴팍까지 와오게 보이시잖아요.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삼각대가 높잖아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 부분도 있고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딱 올리시다 보면 탁 걸리는 소리가 나요. 그때까지 올리시고 또 걸릴 때까지 올려주시고 중간에 있는 것도 더 올려주시고, 지금 이게 천장까지 닿아 계시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올릴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총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발 지금 아래에 있는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천장이 닿는다. 이 아래 부분에 조절하는 데도 또 있어요. 이것도 높낮이 조절 약간 아래에 할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키를 높여서 보이네. 키 보이세요? 보이세요? 제 키보다 높게 올라가요. 이거 지금 밖에 야외 촬영할 때 너무 좋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보는 순간?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일단 내려볼게요. 제 키보다 높아요. 제가 키가 작은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남자분 키만큼 올라가네요. 이거 다시 잠깐 내려서 여러분 이거 지금 휴대폰 거치대 삼각대 촬영하시는 거 이거 얼마나 보이세요 혹시? 지금 보시면 보통 싸게 구하시는 게 4, 5만원대가 제일 저렴하게 구하시지 않으세요? 보통 삼각대 구하시려면 10만원대 정도 평균적으로 구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링크를 한번 아래 영상 아래에 걸어 드릴 건데 만원대예요. 검색하시는 링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원대고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엄청 화용도 높아요. 제가 지금 이 조명, 아까 보여드린 조명 거치대로도 활용할 수 있고 휴대폰 촬영할 때, 영상 촬영할 때도 외부에서 높은 그 멀리서 찍을 때 이렇게 장면 촬영 같은 거 찍을 때 너무 유용해요. 제가 저도 초보 유튜버인데 유튜브 저처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삼각대가 필수잖아요. 처음에 근데 삼각대를 뭘로 할지 몰라서 검색을 하면 보통 고가의 삼각대가 나오잖아요. 조금 비싼 삼각대. 그러나 조금 처음에 나는 유튜버를 본격적으로 뭐 계속 지속할지도 모르고 취미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너무 고가는 조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만원대로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추천드리고요. 이거 장점은 지금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자유로워서 잘 된다는 거,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두 가지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이 있고 휴대용으로 이거 다 밑에 보시면 보세요. 보이시나? 이렇게 조절이 되세요. 아래 부분, 제일 마지막 아래 부분이 평평하게 지지를 할 수 있어서 안정성도 확보가 되죠. 이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벼워요. 그리고 제가 한 손으로 들기에도 너무 가벼운 제품이거든요. 무게도 가볍고 다 좋아요. 제가 써봤을 때 아직까지는 너무 좋은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죠. 구독자요. 단점은 이 휴대폰 이쪽 부분이 이렇게 기울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정면 부분만 촬영할 수 있다는 거. 정 기울기를 원하시고 뭐 각도 조절을 원하시면 여기 지금 제일 밑부분을 지지대를 하나 책을 받쳐 놓는다든지 뭐 하나를 받쳐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각도 조절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만 단점이에요. 정면 부분만 촬영할 수 있다는 거. 단점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단점을 말씀드렸고, 이거 저는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만원대로 구할 수 있는 삼각대가 이렇게 가성비 좋은 삼각대가 어디 있겠어요. 저처럼 처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부터 사용하시는 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홈쇼핑 하는 것 같네요. 꼭 지금 홈쇼핑 제품이 아니고 이 제품은 직구 제품이에요. 이게 직구로 구할 수 있는 제품인데 직구 어디 사이트인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링크는 알려드릴 건데, 혹시나 저도 직구를 사용해봤지만 직구하실 때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다는, 직구 시도해봤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거 하는 방법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직구하는 방법 몰라서 못 사겠다 이러시는 분 혹시나 계시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쪽에 띄워드리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만 선정해가지고 직구도 대신 해드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 분만 연락주셔야 되네요. 진짜 어려운 분만 혹시나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진짜 여의치, 사정이 여의치 않으셔서 직구를 나는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초보 유튜버가 사용하기 좋은 삼각대를 소개드렸는데 가성비도 너무 좋고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삼각대 구하시는 분 계시면 이 제품 검색하셔가지고 하나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드려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